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였죠? 네, 나비와 벌이 놀러 왔었죠.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너무 궁금한데요. 선생님과 함께 지금 바로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 초록색 잎들이 많이 자랐어. 내 옆에 잔디들도 계속 키가 크고 있지. 나는 친구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어. 그때 벌이 말했어. 너의 그늘 아래 있으니까 정말 시원해. 다른 친구들도 여기에 초대할게. 네, 이번엔 여름나무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표시하고요. 위에 잔디도 그려보세요. 바닥의 결과, 나무의 결을 표시해 주세요. 짧은 선으로도 그려보세요. 나뭇잎을 풍성하게 그려보세요. 둥근 선으로도 그려볼게요. 백화스 색들이 이렇게 섞여도 아주 예뻐요.
다음에 물감 재료를 준비해요. 나무를 먼저 칠해볼게요. 바닥도 칠해볼게요. 바닥은 조금 더 밝게 칠해볼게요. 붓을 씻고 나뭇잎을 칠할게요. 붓을 씻고 하늘을 칠해볼게요. 이번에는 물을 조금 줄여봤어요. 살짝 보라색도 섞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나뭇잎 사이사이를
맛있게 칠해보세요. 네, 완성됐어요, 여러분. 잘 그려봤나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와서 푸른 잎들이 무성하게 자랐어요. 친구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려는 나무의 마음이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나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져봐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